기득권 통수권자로서 엄중한 얘기를 딱 하려고 할 때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아이, 내가 데리고 살지 에이,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아,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아,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아유. 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김순덕 칼럼에 그대로 실렸어요. 네, 제목이 네. 우리 남편 바보 녹취. 대통령이면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김준희 평론가한테 제가 예를 들어 없는 데서 얘기할 때는 아예 아저씨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근데 만약에 셋이 같이 있어. 근데 부를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오빠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김준희 평론가한테도 아, 우리 오빠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옆에 있으면. 근데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는 뭐 아저씨 아니 그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되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호칭에 네.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네. 호칭이 네. 안 했냐는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했냐 안 했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우리가 다 까먹고 있는데 이명수 씨랑 그치. 통화할 때 그 네. 얘기 했잖아요.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에이.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아,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아,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아유. 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김순덕 칼럼에 그대로 실렸어요. 제목 네. 우리 남편 바보 녹취록은 윤석열 리스크였나 이거에 전문이 그대로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빠라고 하든 뭐 많이 먹고 코 골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김건희 여사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제가 보기에 남편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를 뭐 새로운 건가요 이게? 아니 뭐 무식하고 우리 이미 뭐 보도가 나온 거니까 아니, 피 때는 좀 빼고 얘기해 주시죠. 아니, 아니라 저는 예, 사감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네. 여사한테도 화나요 솔직히. 아. 남편을 좀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지 이거를 네. 그렇게 남편 욕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천본 이명수를 언제 봤다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나요. 아. 내일 같아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 이 입을 이렇게 네네네. 솔직히 이건 아니지. 남편 모질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얼굴을 깎이는 거지 솔직히. 아. 근데 응? 대통령이 굉장히 그 품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 이 정도로 나를 좀 험하게 얘기하면 아.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그러니까 편인 것 같다. 모질이거나 진짜 제가 뭐 죄송한데 제가 바보거나 진짜 대인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꾼. 대장부. 사랑하니까.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튼. 아 근데 저기 세 문제니까.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네. 여쭤볼게요. 그 오늘 장예찬 최고가 아침에 한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문자의 맥락을 보면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한 연락을 사과드릴게요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가 그 이후로 그러니까 뭐 입당 이후로 혹은 뭐 후보가 된 이후로 별로 없어서 일부러라도 더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달래가지고 따로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적어도 대통령의 결정이나 행보에 명태균 씨가 직접 영향을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있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일리 있는 답변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데 3사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배종찬 씨께 그를 이렇게 인간말종 장예찬 씨의 추측성 분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에 거예요. 뭐 확인해봤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 1호 참모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네. 지금 계속 친오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좀 신빙성 있게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두 번째 그 질문 그러면 친오빠다 그러면 이 시점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아, 친오빠면 문제 없는 거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친오빠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비선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입당도 전 시점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친오빠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때가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입당을 할까 언제 할까 뭐 어떤 메시지 낼까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이 시점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네. 그 친오빠가 뭔가 이권에 개입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을 했거나 그러면은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뭐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보이는 네, 네. 건가요? 마지막 질문.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서도 네. 예를 들어 그냥 뭐 꼭 지위고하를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디 뭐 구청장이나 어디 뭐 선거 좀 작은 선거에 만약에 나갔다 시의원 선거 이게 나갈 때는 가족들이랑 이제 상의하는 것도 뭐 저는 그렇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을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뭐 그 처남이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 많이 또 경력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뭐 같이 상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게요 정영진 앵커님 네. 그러니까 이 여사랑 오빠하고만 이런 걸 다 상의했겠느냐 네. 당시에는 당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뭐 정진석 의원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중에 그냥 하나 일부겠죠 오빠도? 네 그걸 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심지어 네? 저까지도 당시에 이제 정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캠프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라면서 보고서를 저도 올렸어요. 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엑스파일 폭로하셨어요? 그 캠프 구성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엑스파일을 네.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 그 당시에 왜 그런데 윤석열 후보 찍으셨어요? 나 딴 거 폭로한다. 김준일 나랑 네. 똑한 거는 폭로한다. 자꾸 죄송합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 교체를 해야죠. 예, 민주당에서도 아,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남편 오빠면 바보고 친오빠면 농단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프레임입니까? 프레임 아니가 뭐냐면은 네. 남편 이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얘기했듯이 그 오빠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를테면 네. 당선을 위해서 뛴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네. 캠프에서의 뭐 문제 있는 행동들 뭐 회의를 주재했다라니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의 뭐 네.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문제고 요 앞단에서는 요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오빠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달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네, 보고 있는 네.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때보다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솔직히 이거는 국민들을 다 속이려고 지금 이상한 누가 이거 오빠라고 믿겠습니까? 어저께 네. 김종혁 최고위원도 오후에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이런 해명하면 안 된다. 뭐 저기 뭐 다른 분들도 국민의힘 분들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진짜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명태균도 월요일 날 그 CBS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자기가 윤석열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연기나 잘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은 오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때도 오빠라는 단어가 계속 톡톡 나오는 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 친오빠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그냥 그딴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거 신뢰만 잃어버린다. 어제 네.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사에게 두 번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두 번 다 친오빠 맞다라고 아. 계속 얘기를 해서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친오빠라고 해야지 그러면. 아 근데 이건 진짜 용산이 조금 만약 내가 그 뭐 대변인이나 이러면 정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바보 같은 게 네. 이건 이제 오. 팩트 두 개가 헷갈리는데 뭔가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다수는 그것과 이제 그걸 이제 엎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들이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빼박 증거, 그치. 완벽하게 이건 친오빠일 수밖에 없는 뭐 여러 카톡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면서 국민 여러분 다수는 이렇게 믿고 계시지만 자, 이 증거들을 보시면 아마 다른 말씀 못 하실걸요? 라고 할 정도의 뭔가를 내놓으면서 아. 친오빠다 이러면 가능하죠. 아하. 근데 이거는 국민의 믿음 혹은 인식과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거는 이 정도 내놓으면서 국민들한테 이거 저 친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아, 용산이 바보 같다. 내가요? 예. 그렇게 들렸어요. 처음에 그렇게 전제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 자막을 좀 달아 주시죠. 그러니까 네. 대응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근거를 좀 내놓으면서 김준일 의견이 그렇다. 아, 김준일 의견. 네, 네, 네. 제가 다 안고 갈게요. 네. 좋은 쿠션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신뢰 위기인 것 같고 네. 이러한 톡들이 계속 공개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놀림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조롱과 네. 비아냥과 놀림감이 된 거. 뭐 권위 같은 것도 완전히 이제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의료 대란 문제 관련해서 의대 정원 개혁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네. 북한의 어떠한 침공의 징후들과 관련해서 국권 통수권자로서 엄중한 얘기를 딱 하려고 할 때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어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네. 큰일이에요.